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 선생입니다. 이제 고1 2학기 학교 다니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내년에 고2가 되는 친구들한테 처음 인사를 하게 됩니다. 저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생명과학 본격적으로 공부하게 되면 저랑 같이 강의 들으면서 계속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미리 오늘 캐스트 학습 가이드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는 기회가 오늘 되었습니다. 저는 뭐 강의 경력 굉장히 오래됐고요. 여러분들이 뭐 믿을 만한 그런 강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수치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온라인 강사 중에서는 생명과학을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고2가 얼마 있으면 이제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12월 정도 되면 겨울방학 되고, 그럼 본격적으로 고2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데, 과학탐구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중에서도 생명과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좀 할게요. 자, 예비 고2 생명과학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 자,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 좀 풀리고 학교 생활도 조금 재밌어질 거예요. 고등학교 적용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학교마다 이렇게 외부 활동도 좀 하고 그러죠. 뭐 어디 뭐 사생대에 가기도 하고, 뭐 놀이 동산 이런 데 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과 많이 가까워지기도 하고, 내신 공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많이 익숙해졌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현실적인 목표가 좀 있죠. 조금 무거워지는데, 대학 입학, 대입이라고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점을 좀 갖고 가야 돼요. 물론 뭐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고2 대입 전략 및 관점 간단하게만 소개할게요. 전체적인 거.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으로 내가 좁혀가지고 좀 더 학습 가이드를 좀 해줄 거예요. 자, 대학을 입학할 수 있는 방법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두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다 알죠? 자, 수시는 내신 중심이야. 그래서 고1 1학기 중간, 2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이렇게 쭉, 2학년도 마찬가지, 3학년도 마찬가지 쭉 해서 내신 성적 4, 3, 12 12번, 뭐 고3에 들어간다 그러면 한 10번 정도 되겠죠. 요 내신 시험, 그리고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생활 이런 거를 이제 기록을 해 가지고 요런 성적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게 수시 전형이에요. 그것과 달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교과서로 학습을 쭉 해가지고 학습 능력이 아주 출중해. 이거를 11월 달에, 고3 11월 달에 한 번의 수능시험이라고 하는 거로 점수를 딱 따가지고 그 점수로 대학교 가는 걸 정시라고 해. 학생 선발 모집 비율은 거의 50대 50이야. 옛날엔 수시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정시도 올라가가지고 비슷비슷해요. 알겠죠? 수시는 꾸준한 학생, 학교 생활을 아주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리고 숙제, 과제, 수행평가, 내신 성적 잘했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잘하고, 정시는 에너지가 좀 있는데 내가 몰아치기로 쫙 집중해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 그리고 약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런데 순간적인 집중력과 함께 순간적인 두뇌 회전이 좀 되는 친구들이 정시를 좀 잘 보는 것 같더라고. 선생님이 보니까.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전형을 자기가 어느 정도 선정을 좀 하고 그거에 맞게 고등학교 생활을 쭉 해서 대학을 입학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여러분 선배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와 정시 선택에 따라서 학습 비중을 조금 달리해야 돼. 물론 고교 교과서로 내신 문제도 내고 수능 문제도 내지만 스타일이 좀 달라. 내신은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 그리고 1, 2, 3학년 전부 다 과목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수능은 이 고교 많은 과목들 중에 일부만 뽑아서 국어, 수학, 수학 안에도 뭐 여러 과목이 있어. 국어 안에도 여러 개 있고, 그리고 한국사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리고 과학 중에는 자연계다 그러면 두 과목을 선택해서 그것만 갖고 수능을 하루 동안에 집중해서 본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조금 달라. 그리고 예를 들어 수학이다 그러면 전 범위, 수학에서 배운 많은 과목들 그거를 한꺼번에 서른 문제로 다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보는 게 수능이라 같은 교과서로 같은 고교 다니면서 하긴 하지만 조금 스타일이 달라. 알겠지? 그래서 수능 학습이냐 내신 학습이냐 이게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그거를 자기가 먼저 가늠을 좀 해야 돼.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맞는지. 근데 여러분들 이 정도 내가 설명 안 해도 대부분 다 알 거야. 내신 성적이 내가 좀 잘 나왔어. 그럼 난 내신으로 대학교 가는 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조금 내가 안 좋아. 그럼 나는 나 자신 있어. 수능으로 난 한번 몰아서 내가 한번 해볼 거야.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럴 거야. 벌써. 개략적인 이런 설명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메가스터디의 입시 전략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그리고 여러 유튜브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아요. 알겠죠? 자,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여러분들 이제 고1이죠? 조만간 고2가 될 텐데 아직은 수능보다는 내신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수능이 한 번에 딱 몰아치기로 봐가지고 아주 한번 해볼 만하다. 내가 도전해볼 만하다. 난 수능 요게 맞는 사람인가 봐. 정시파야. 수시보단 난 정시가 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을 텐데 정시가 만만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내신은 우리 학교 200명이면 200명끼리의 경쟁이야. 내신은. 거기서 좋은 등급 1등급 받고 그러면 좋다고. 근데 수능은 전국에 있는 모든 고3 플러스 정말 난다긴다는 재수생과 함께 시험 봐서 거기서 경쟁하는 거야. 전국 경쟁이냐 학교 경쟁이냐 이 차이야. 느낌이 오지? 그러니까 수능이 만만치 않아. 그리고 수능은 하루에 몰아치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이 좀 많이 작용해. 알겠지? 그래서 나는 무조건 정시 수능으로 뭔가 승부를 볼 거야.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섣부르게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물론 내신도 어려운 거 알아. 그냥 작은 수능을 12번 본다라고 봐도 되는 거지. 내신 기간에 막 아주 피말리는 또 이 내신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지? 서로 간에 다 장점, 단점 다 있지. 어떤 게 더 쉽다, 어렵다 이건 없어요. 알겠죠? 일단 여러분들은 지금은 내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중을 갖고 공부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내신 성적이 잘 나오잖아. 그럼 나중에 그냥 프리패스야. 알겠어? 내신 성적 1점 초반대 나오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웬만한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다 들어가. 알겠지? 학교마다 좀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내신에 좀 집중하시라 그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1학기, 1학년 1학기 때까지 또 중간고사 벌써 2학기 중간고사 본 친구들은 자, 성적이 괜찮아. 그래서 나는 분명한 수시 목표. 그리고 나는 정말 선생님과 호흡도 잘 맞고 이 학교 마음에 들고 내신 난 공부하는 거 좋고 그런 친구들은 수시 분명한 목표가 있을 거야. 그런 친구들은 집중 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내신 성적 여태까지 잘 갖고 온 거 너무나 아깝거든요. 지금 망치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하시라고. 또 상대적 비교인데 내신 성적이 내가 계속 1등급을 쭉 받고 있어. 뭐 가끔 2등급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다른 친구들은 목표는 높았는데 2등급, 3등급, 4등급 떨어진 애들이 좀 있어. 그럼 그런 애들은 벌써 조금 아쉬운 얘기지만 약간 수시에서 한 발 물러난다고. 그러니까 내신 공부할 때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생긴다고. 그런 친구들은. 알겠어? 그러면 내신 성적 좋았던 애들은 더욱 가속이 붙을 가능성이 높아. 꾸준하게 1등급 갈 가능성이 높다고. 특히 이게 2학년, 2학기부터는 완전히 이게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 알겠어? 그러니까 수시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내신 집중해서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세요. 자, 이와 반대로 고1 1학기까지 내신이 안 좋았던 학생들도 분명히 있어. 이런 학생들도 내신을 포기하지는 마. 알겠어? 학교마다, 대학교마다 내신 이 산정 비율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고2 또는 고3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대학들도 많아. 학교마다 다 달라, 대학마다. 근데 고2와 고3의 내신 성적 반영 비율이 좀 높은 대학들이 좀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포기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충분히 내신으로도 역전 가능성이 있으니까 꾸준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내신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 내가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아직 어리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습관을 잘못 이렇게 갖게 되면은 나 내신 포기할래. 내신 기간에 뭐 친구 열심히 하는데 걘 뭐 한 달 동안 하는데 난 일주일 정도 벼락치기 대충 하고 그리고 나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먹을 것도 뭐 사 먹으러 다니고 막 쇼핑도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이래버리면은 공부 습관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그럼 그 시간에 뭐 하려고 그래.
내신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은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집중해서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뭐 하려고 하느냐. 목표는 똑같아. 목표는 둘 다 좋은 대학 가려고 그래. 전부 다 목표는 스카이잖아. 그지? 의대 가려고 하고 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내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집중적으로 공부하는데 나 내신 조금 손 놓을래 그런 애들은 뭐 할 거냐고. 논다고? 안 된다고. 그때 수능 공부? 안 돼요. 무슨 뭐 고1이 뭐 무슨 수능 공부를 해. 알겠어? 그런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학습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긴장 상태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신과 수능의 학습이 다르지가 않아요. 유사해요. 같은 교과서로 배우는 거야. 근데 범위가 좁으냐 넓으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신을 열심히 해서 기초 체력을 닦아놓으면 수능 공부할 때 훨씬 더 유리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좀 얘기합니다. 내신이 일단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개월 후면 겨울이 시작돼요. 11월 말부터 12월 요때쯤부터 뭐 기말고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겨울부터 이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미리 염두에 두어야 돼. 내가 대학교 가려고 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고의가 돼. 그럼 내신의 고의에서도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수능도 대비를 해야 돼요. 수시에서 자기가 내신 성적 좋아서 좋은 대학 가려고 해. 그러면 많은 수시 전형들, 많은 대학들이 수시에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의 기본 최저 등급도 요구합니다. 우리 대학은 되게 좋은 대학이니까 수능 등급도 2등급 이상은 되어야 돼 이런 요구한다고. 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들이 내신은 정말 좋은데 수능 최저 등급이 안 돼가지고 뭐 2, 3등급조차도 안 돼가지고 멋진 대학을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알겠어? 그러니까 수시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수능 요거를 겨울부터는 준비를 해야 돼요. 염두에 둬야 된다고. 물론 같은 교과서라고 내가 계속 얘기하지. 같은 교과 내용이야. 근데 수능식 공부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반복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학습을 해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정시에 집중하려고 하는 친구들, 난 좀 더 정시가 맞을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수능에 비중을 조금 더 두어도 좋고. 알겠지? 자, 과학탐구로 좀 좁혀서 말씀드립니다. 자, 과학탐구. 고교별 과목이 이제 확정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슨 고등학교인데 고2, 이제 고1에서 고2 되잖아. 그럼 공통과학 배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수능용 과학 과목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물리원, 물리학, 화학, 그다음에 지구과학, 생명과학 이 과목들 중에 우리 고등학교는 세 개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우리 고등학교는 뭐 원 과목 두 개, 투 과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올 거라고 고교에서 지침이 나와요. 그거 여러분들 벌써 선택을 했지. 그거를 이제 확정해요. 알겠어요? 자, 그리고 겨울에 내신, 요거에 대한 내신 선행 학습을 해야 됩니다. 겨울부터는. 알겠지? 자, 근데 이거 내신 선행하는데 예를 들어볼게.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는 화학, 그리고 생명과학 1, 그리고 지구과학 1을 선택을 해서 내신 이제 고의 생활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세 과목을 공부를 쭉 하는 거야. 알겠어? 자, 쭉 하는데, 내신과 수능 모두 과학탐구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시고, 고2부터는 과학탐구 비중이 막 올라가 자연계 쪽이다 그러면 특히 이제 수학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과학탐구도 비중이 되게 높아. 내신에서 그 시간, 시수가 좀 높다고. 그리고 수능에서도 과학탐구가 넘버2야. 수학 다음이야. 되게 비중이 높아. 그래서 선행학습을 좀 많이 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 과학탐구에 대한 선행학습을 별로 안 했지. 미리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공통과학 정도 공부했을 뿐이지 수능용 이 원과목, 투과목을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고. 관점 바꾸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해야 돼. 비중이 높다 이런 거 좀 갖고. 자, 해가 내가 화원, 생원, 지원 이걸 선택해서 공부하려고 하는데 자, 그중에서도 특히 수능에서는 두 과목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 알겠어?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 뭐 과목 바꿔볼게. 물원, 화원을 했다 이런 학생도 있고 뭐 생원, 지원을 했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내신용 모든 과목을 똑같이 다 열심히 할 수도 있어. 완전 수시파. 내신 집중파.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정시에 좀 더 비중을 둘래 그러면 그 학교 고등학교에서 해주는 그 과목들 중에 내가 수능에서 집중적으로 선택해서 공부할 과목에 조금 더 비중을 둬야 되겠지. 그래서 겨울에 선행학습을 할 때 선생님 저는 생명과학 1은 수능에서 무조건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생명과학 1을 2학년 때 합니다. 그럼 그거에 대한 선행학습을 겨울에 하면 된다 이거지. 이해가 돼? 다른 과목도 하나 더 여러분들이 정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수능에서 과학탐구를 2개 과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응시하게 될 거야. 고3 되면 그걸 언제 선택하느냐? 빠르면 고1 겨울, 11월, 12월 이때쯤 결정을 해. 과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통과학, 고1 과학을 배우면서 물화생지 약간 구분이 되잖아. 자기 스타일에 맞는 게 있다고. 알겠어? 그걸 선택하고 그리고 고2 1학기 중에 하나를 더 확정하면 굉장히 유리해질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그거는 겨울에 선행학습을 하고 하나, 요거는 겨울에 선행학습하고 요거는 고2 되면서도 좀 집중학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거지. 다 이해됐죠? 그래서 내신과 수능 동시 대비 가능하도록 학습하는 게 좋다. 이 정도 강의들을 말씀드립니다. 오케이? 생명과학으로 좀더 좁혀서 말씀드립니다. 수능 생명과학 1 어렵습니다. 더 집어넣으려다가 그냥 어렵다고만 했어요. 매우 어려워요. 과목이 좀 특성이 독특해. 내가 나중에 설명해 줄 텐데, 50점 만점이다. 근데 한 35점까지는 아주 쉬워. 금방 점수가 나와. 35점까지는. 그런데 한 45점까지는 정말 장벽이 높아. 그래서 공부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야 돼. 45점에서 만점은 정말 정말 어려워. 거의 수학, 수능 30번 문제 푸는 것처럼 어려워. 알겠어? 조금 독특한 그런 구조의 구성을 갖고 있는 게 수능 생명과학 1이야. 내신은 고등학교마다 천차만별로 달라. 좀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생명과학 1 열정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은 내신 문제도 수능식으로 내는 학교도 있어. 그래서 이제 2학년 2학기가 되면 가장 어려운 악명 높은 유전이라고 하는 단원을 하는데 그걸 수능식으로 내는 학교도 있다고. 하여간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선행학습을 해주는 게 내신용으로 수능용으로 다 좋습니다. 알겠죠? 수능에 조금 더 포커싱 해가지고 말씀드리면 2년 공부하면 좋아요. 2년 공부하면. 그러면 재수 안 하고 생명과학 1 좋은 점수 받고 그리고 다른 과목 좀 받쳐주면 원하는 대학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2 때부터 제대로 여러분들이 학습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한 3개월 후 겨울부터 선행학습으로 생명과학 1 열심히 학습을 한다 그러면 고3까지 쭉 해서 2년 공부하면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고1 겨울 이제 한 2, 3개월 후부터 내신 수능용으로 과목 선택 후 집중학습하는 게 좋다. 이걸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알겠지? 자, 그럼 선생님 저는 지금 10월달 이제 지금 촬영하는 거 10월이야. 11월 이때 이제 내신 집중할 텐데 12월 말부터 내가 어떻게 학습하는 게 좋은가요? 자, 이제 고2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저의 커리큘럼, 백호의 커리큘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자, 이제 고2 올라가는 친구들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가 있어요. 이거 들어주시면 내신 웬만하면 다 잡습니다. 90% 정도 내신 문제 잡아요. 플러스 수능의 35점 정도까지는 확보가 됩니다. 이게. 알겠어요? 요 강의 듣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커리큘럼들인데 요거는 이제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를 압축한 강의. 그리고 요거는 일부 고등학교로 고2 때 내신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유전 파트.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려운 문제를 분석해주는 스킬 강의야. 이건 보통 고3 재수생들이 많이 들어. 근데 고2 학생들 중에서도 빠른 친구들은 요거 듣는데 이거 자세한 설명은 내가 나중에 할 거야. 알겠지? 그리고 내신용 강좌들도 좀 있습니다. 요렇게 해서 하면 되고,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이것만 기억해. 이제 고1인데 뭐 아직.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만 12월부터 시작하면 되겠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예비 고2 되는 친구들 너무 반가워요. 나중에 이제 자세히 보게 될 거야. 생명과학 1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 스타일 말하는 스타일 좀 느낌이 오지요? 또박또박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막 농담하고 막 재미있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 이 과학탐구라 자연계 학생들은 그런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쭉갈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할 때 강의 시간에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